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두려워했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벌통 뒤로 지금 산사태가 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지지대를 이렇게 터뜨리 박았기 때문에 벌통이 밀려나지는 않았어요. 이 흙을 치우려면 약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일찍 발견해서, 예, 아침에도 제가 여기에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흙을 치우고 이 조치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벌통 뒤에 이렇게 흙이 덮쳤죠.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은 지금 벌들이 덜렁날렁 하고 있네요.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깔끔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복구를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무뿌리하고 뒤 엉켜서 겨우 지금 벌통 형태만 이렇게 해 두었는데요. 땅이 질퍽질퍽해서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 뭐 뿌리하고 뭐 나무 줄기하고 돌하고 이렇게 뒤엉겨서 엉망이네요. 그리고 삽질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질퍽질퍽해서, 한번 보십시오. 삽에 들어붙어서 멀리 던져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이렇게 발견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 뒤로 약간 꺼졌습니다. 앞으로 벌통을 조금 앞당겨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벌통 설치할 때 뭔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지금 약 한 60% 다 돼가는데요. 뭐 100% 다 돼가면 그때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비는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벗고 다 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비는 많이 내리고 있고요. 약 65% 정도 복구는 했어요. 벌통이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 흙이 이만큼 묻혀 있었거든요. 이만큼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장화가 한번 빠지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이 황토는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렁물렁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따도 될까? 그리고 덩굴이나 뿌리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래도 안심은 못했죠. 그래서 빨리 한번 와봤는데 아침에도 왔었어요. 아침에도 왔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엄청 또 내렸어요. 그 바람에 지금 여기가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나마 제가 여기에 이 지지대로 묶어서 끈을 묶어 놨기 때문에 벌통이 밀려 나가지는 않았어요. 아, 천만다행이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찐득찐득한 이 흙덩물을 흙탕과 함께 뭐 나무뿌리하고 지금 뭐 쥐뿌리하고 뒤엉겨서 처음에 이제 벌통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막 무작정
다 헤쳤습니다. 비를 맞든 안 맞든 간에 우산 쓰고는 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비를 입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렇게 장 한번 보십시오. 뭐 옷이야 버리면 집에 가서 빨면 되지만 이런 그 소중한 벌통이 붕괴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벌 받기 힘든데 어우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그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다시 한번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 보면 산태가 흙이 조금 내려온 것 같아도 엄청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아, 트럭으로 한두 트럭은 넓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제가 동작이 빨랐기 때문에 뭐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숨찬 줄 모르고 가졌겠습니다. 제가 동작은 빠르거든요. 예, 지금 65% 지금 하고 나니까 어우 숨도 차고 지금 비가 세차게 몰아붙여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습니다. 비 한번 보십시오. 비. 예, 아침에 와서 물이 새길래 위에 이제 비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했더니 뭐 괜찮고요. 무거운 돌 올려놓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이 산태라는 게 정말 잠깐 사이에 붕괴가 되는 것 같아요. 돌통을 비 안 오면 앞쪽으로 당겨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차 붕괴를 했기 때문에 2차 붕괴가 안 할 수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 한 통 잊어버릴까 봐서. 안 그래도 벌 망해서 겨우겨우 지금 몇 통을 받아서 지금 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엄청나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뭐 낙과도 많고요. 여러가지 피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깐 한번 잠깐 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삽으로 하니까 달라붙어서 안 되겠고 갱이로 이렇게 조금씩 꺼잡은 했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휴 저쪽에 이제 뒤에만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큰 돌을 제가 밀려오지 않도록 큰 돌을 제가 들고 여기 일단은 받쳐놨습니다. 물줄기가 지금 옆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좀 위험한 상태인데요. 아유 완전 너비에 빠진 것 같아요. 뿔밭에 바다에 뿔밭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아우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고 그렇게 가야죠. 뭐 비에 젖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 옷 갈아입고 다시 뭐 세탁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 벌통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돼버리면 벌이 어디로 나가버리거든요. 특히나 이 장마철 뭐 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나 그 밭에 물이 고여 있는지 안 고였는지 물 고랑을 터주시고 또 논이나 그 침체된 물이 있으면 빨리 재빨리 물을 터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뭐 지금 당장 그칠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